농협중앙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여름 휴가철 맞이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전국동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. 지난 21일 경기 이천 부레미 마을에서 김병헌 회장과 소진광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 정화활동 및 꽃모종 심기 활동을 펼쳤습니다. 앞으로 매월 우리 농촌에 지금 좀 소외되어 있거나 또 우리가 손길이 필요한 그 농촌을 찾아서 우리 5천만 국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농협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본부와 시군부지를 통해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.